미국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매파적 발언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급등하자 모기지 업체들의 파산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최악의 부동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청소년 원숭이 두창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파트타임 학생들도 뉴욕주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에서 음식을 먹은 22명이 대장균에 감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매파적 발언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는 오늘 한때 108.26까지 오르며 지난달 15일 이후 약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달러 지수는 지난 한 주간 2.33% 올라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 만에 3%를 넘겼고 미 국채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 이후 가장 높은 137.4엔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최근 5주 새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인 6.8위안대로 올라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폭등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통화뿐만 아니라 금과 원유 가치도 달러 대비 하락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6거래일 연속 내려 장중 한때 지난달 28일 이후 가장 낮은 온스당 1,743.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월 물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보다 1.2% 떨어진 배럴당 95.55달러, 9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전장 대비 1.2% 하락한 배럴당 89.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급등하자 모기지 업체들의 파산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최악의 부동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시스템 붕괴까지는 멀고 오지 않을 것이지만 모기지 대출 업체의 파산이 속출하고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기지 대출 업체인 퍼스트 개런티는 최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약 4억 1,8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기 전 약 6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이 회사는 최근 직원 471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 모기지 회사도 파산 위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달리 모기지 업체는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긴급 프로그램이 없거나 안정적인 예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모기지 업체의 파산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중소 모기지 업체는 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힌 상황에서 마진콜에 직면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니메나 프레디맥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기지 업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소업체는 대부분 파산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2.25%에서 2.5% 범위로 상승하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3.1%에서 2%포인트 정도 급등한 것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며 하루에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루 생산량인 1,200만 배럴에서 증가한 수치이자 2019년 하루 1,220만 배럴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레논 장관은 이는 수요와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백만 배럴의 생산을 사라지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손실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를 넘기도 했지만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평균 $3.9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레논 장관은 전략 비축유 방출과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은 유가를 낮추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원숭이 도창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청소년 원숭이 도창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확인된 원숭이 도창 감염자는 총 14,115명입니다. 와이오밍을 제외한 49개 주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2,798명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가 2,663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CDC는 이 바이러스가 청소년 이하 연령에 미치는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감염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 두 건의 청소년 감염 사례는 지난달 말 보고됐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6명, 텍사스 5명을 포함해 플로리다와 인디애나, 메인 등 여러 주에서 발병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주에서도 한 명의 청소년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CDC는 가정 내 전염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주로 남성 간 성관계로 전염되지만 긴밀한 접촉 또는 감염자가 사용한 옷이나 수건 등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23일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최고 경계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과 하위 변종이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의 절반 이상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비영리 메디컬 센터 시더스 시나의 연구진이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기 시작하던 당시 센터 내 성인 직원과 환자로부터 2,479개의 혈액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0명이 오미크론 감염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들 중 56%는 본인이 감염됐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중에선 10%만이 감기나 다른 감염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드러난 증상이 없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미크론에 걸렸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오미크론을 퍼뜨렸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이 센터의 수잔 챙 박사는 이 결과를 계기로 사람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참석한 모임에 있었다거나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할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대중의 건강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문 주 저자인 샌디와이 정 박사는 이번 연구는 진단되지 않는 감염이 바이러스 전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료 종사자의 경우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조금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교통당국이 버스 서비스를 몰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일리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전역 5개 보로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일부 버스 서비스의 운행을 비밀리에 중단 또는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수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NRC 트랜지 측은 버스 운전사에게 평일 최대 6회까지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해 무리한 운행을 허용하고 추가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버스 운전사가 병가나 휴가를 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도에서는 이로 인해서 어떤 노선이 얼마나 축소 운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감축 운행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부 이메일에는 이 같은 방식이 기존의 방식은 아니지만 조직이 재정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승객이 팬데믹 이전의 65%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MTA 예산 부족에 따른 편법적인 운영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MTA는 지난해 현재의 예상치대로 승객의 복귀가 미진할 경우 오는 2024년에는 25억 달러의 자금 부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버스가 있어야 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비스 축소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TA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일부 버스 운전사 교대조를 채우지 않은 것이 서비스 감축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파트타임 학생들도 유학주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18일 사상 처음으로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억 5천만 달러 증액해 7만 5천 명에 달하는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파트타임 등록 학생들이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 그랜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학기 12학점 이상 등록한 풀타임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6에서 11학점 파트타임 등록 학생까지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특히 일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그동안 대학 교육을 원하는 모든 저소득층 뉴욕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도움을 줬다며 특히 이번 수혜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주민들이 학사 학위 취득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파트타임 등록 학생 대부분은 부모 혹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 코퍼레이션의 기에르모 리나레스 회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대학교육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일과 육아 등 여러 이유로 풀타임 등록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도 그랜트를 받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 연평균 그랜트는 3,300달러로 지난해 25만 명 이상의 학생이 7억 달러 이상의 학비를 무상 지원받았습니다. 그동안 600만 명 이상의 뉴요커가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무상 지원받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높은 지방세율로 인해 고소득자들을 가장 많이 잃은 주는 뉴욕주였습니다. 금융사이트 스마트에셋의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가구의 50개 주 전출입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고소득자 29,562가구가 전출하고 9,650가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19,912가구가 줄었습니다. 전출 가구 수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36,751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이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버지니아주가 팬데믹 동안 고소득 가구가 줄어든 상위 5개 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주가 12,111가구 전출, 1,278가구 전입으로 고소득 1,833가구를 잃어 여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에셋의 이번 조사에 포함된 세금 항목은 주별 재산세와 개인소득세, 판매 및 소비세 등입니다. 개인 금융사이트 월렛허브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의 유출이 많은 주일수록 주정부 소득세율 및 지방세 세율이 높았습니다. 이 주들의 개인 세금 부담은 세율이 낮은 주와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고소득자들의 이주가 많았던 주들의 개인 평균 세금 부담은 10.77%였으며 뉴욕주는 12.75%로 50개 주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개인 세금 부담은 8.63%입니다. 50개 주 중 플로리다는 개인 세금 부담이 5.75%로 가장 낮았는데 덕분에 동기간 2만여 고소득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가구가 많이 유출된 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아 이들 주들의 가계 중간소득은 7만 4천 달러로 전국 가계 중간소득인 6만 5,712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지방세가 높은 주를 떠난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남부 선벨트 지역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테네시, 네바다주는 주정부 세금이 징수되지 않아 고소득자들의 이주가 급증했습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에서 음식을 먹은 22명이 대장균에 감염됐습니다.
웬디스는 햄버거에 상추를 넣지 않기로 했지만 CDC는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미국에서 37명이 대장균에 감염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2명이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등 4개 주에 있는 웬디스에서 상추가 든 햄버거를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 사이에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10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중 미시간에서 감염된 3명은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햄버거에 들어있는 상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원을 조사 중입니다. 웬디스에 공급된 상추가 다른 음식점에 제공되거나 팔렸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집단 감염 논란에 웬디스는 성명을 내고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주에 있는 매장에서는 햄버거에 상추를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스는 다만 샐러드에 들어가는 상추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것과 달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앞으로 감염자 수가 늘 수 있으며 4개 주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장균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일부는 심각한 복부경련이나 출혈성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식품의약국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앞서 13일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노바백스는 미국에서 승인된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노바백스는 메신저 리보핵산에 기반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달리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로 구성된 나노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코로나19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휴가 중이던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휴가지에서 격리해 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감염 기간 가벼운 증상만 보였고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미국 구조법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5억 달러 이상을 주전역의 소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기업과 제조 및 청정에너지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고 공급망 문제 해소,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소수계와 여성 소유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일정 부분이 할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는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를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고 취약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 뱅크스 시 교육감은 지난 18일 2022년 무료 여름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거주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아침과 점심 포함 영양가 높은 600만 끼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소는 뉴욕시 5개 보로 300여 지점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수영장, 공원, 푸드트럭 등으로 지난 6월 28일 시작된 급식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